오늘날 이 사람이 이긴 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어 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저 순간에 된 것이 아니다. 일찍이 수십 년 전부터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던 고로 나라는 것을 짓이기고 개똥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종의 종노릇을 해왔던 것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건 희생적인 생활을 일삼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탄을 안 하는 자가 없었고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잠시 잠깐 뻥끗 웃는 것 가지고는 선망의 대상이 안 된다. 긴긴 세월을 통하여 희생적인 생활을 꾸준히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려는 내 마음과 처절한 싸움을 하며 실천을 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살까 고심고심하며 한 구절 한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고 이 정상에 오른 것이다. 거저 된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알아 거의 한 평생을 희생적인 생활로 일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그 불악의 유지들이 감동하여 협조를 하여 곳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이 개인의 사욕을 가지고 시작함이 아닌 고로 모두 국립으로 하여 나라의 소유로 하였던 것이다.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것은 보통이요. 열흘씩 잠을 안 자고 철야하는 것도 거의 평생 동안 하였다. 이런 가운데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을 하였다. 기도 기간 중 한 번도 물을 마신 적이 없다. 물도 양식인 고로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기도는 완전한 금식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10일 이상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가운데 완전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만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 했던 것이다. 이렇게 불가능한 인체 조건 속에서 자기 완성을 위해 고도로 투쟁했던 사람은 유사일에 이러한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에는 유리병을 깨뜨려 펴놓고 반바지를 입고 날카로운 유리 위에 정갱이를 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30일간을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이다. 아마도 피가 계속 흘렀다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는 응고력이 있는 고로 좀 흐르다가 멈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칫 움직이면 또 베어져 피가 흐르는 고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야 그야말로 바늘끝만치도 안 움직여야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고도로 사모하는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속에서 이긴 피로 화했던 것이다. 나 자신을 완전히 이겼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속에 좌정하시어 맡아 주장하시는 능력의 피로 온 세상 마귀를 완전히 지리멸렬시킬 수 있는 이긴 피로 화해진 것이다. 이 사람이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이 제단 안에 있는 것이다. 산증인들이 있는 것이다. 마귀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백방으로 공격을 하였던 것이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수천 수만 번 넘어지면서 또 일어서고 수없이 참패를 당하면서도 또 도전하고 하여 결국 수억만가지의 마귀의 계략과 죄짓지 않는 비결을 터득하여 마지막에 다 이긴 것이다.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다 이길 수 있는 무적장수가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긴 자인 것이다. 마귀가 각가지로 유혹하는 가운데 사람을 통한 음란마귀의 시험도 많았지만 마음 한끗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선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위에 단계 것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이다.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사모하는 생각이 1초 전보다 1초 후가 그 사모하는 도수가 점점 더 고도로 상승되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율법을 지키고 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좌정을 안 할래야 안 하실 수가 없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이 좌정하시어 조희성이를 죽이고 점령을 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조희성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고로 이 제단에는 매일 이슬성신이 쏟아져 내린다. 여러분들도 이긴 자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영원 무궁토록 기쁨 속에서 사는 비결이다.
완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세계 만민을 심판하는 그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합니다.